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지금은 송민우 선수가 길게 뿌려줬어요. 어, 슬컷 뿌리는데요? 아닙니다. 자, 키에요! 저게요! 유동규! 유동규가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한 번에 전방으로 보내줘도 굉장히 좋았고 유동규 선수가 드리블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아, 유동규 선수가 시흥 시민의 보물덩어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선제골을 기록한 선수 다름 아닌 유동규였습니다. 자, 본인의 K3로 와서의 첫 경기인데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유동규 선수입니다. 아, 확실히 유동규 선수가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아, 루즈볼이 나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을 따내고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클리어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송경화 선수의 미스인데. 아하. 자, 지난 시흥과의 맞대결에서도 송경화 선수가 클리어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 손경환 선수는 이 시흥 시민구단 굉장히 또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름이 되겠고, 장성중 위원께서 실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